지난주에 제가 휴거가 발생하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영화 레프트 비하인드의 진실, 이런 그 제목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난 한 13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재림에 관해서, 휴거에 대해서, 천년왕국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다니엘서, 스가랴, 에스겔 뭐할거 없이 예수님의 그 재림에 관해서 많은 설교를 하고 많은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2주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우리 교회 새로 지은 미디어 강당에서 레프트 비하인드라고 하는 그런 그 영화를 제가 눈으로 이제 보고, 정말 이게 기독교의 핵심 진리구나, 이런 걸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어요. 뼈저리게 이렇게 느끼고, 휴거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휴거가 발생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그 레프트 비하인드 그 영화와 함께 이렇게 매칭을 해가면서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한 6만 명 정도가 이제 본것 같아요, 오늘 아침까지.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반응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거기 가서 보니까 여러 개 이제 댓글이 있는데, 그 댓글 가운데 좀한두개 정도는 좀 소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한 분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녔지만 휴거, 7년 환란기, 천년 왕국 등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비극이에요, 비극. 그래서 제가 제 사위가 미국에서 이제 자라고, 미국에서 이제 해서 공부도 다 거기서 하고, 근데 지금 여기 한국에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저녁에 가서 이 얘기를 좀 했어요. 걔 이름이 이제 조입니다. 조. 야, 이거 교회 다니는데 말이야, 휴고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7년 환란기도 들어본 적이 없고, 이거 천년왕국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대다수인데 이게 말이 되느냐 그랬더니, Really? 그러는 거예요. 진짜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아니, 그건 common sense. 미국에 있는 사람들 같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들어서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인데, 어떻게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이런 걸한 번도 못 들어볼 수가 있느냐? 이게 지금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 핵심 진리고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소망인데 한 번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악한 교회고 악한 목사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지 않고, 어제도 가서 보니까 뭐 어디 무슨 선한 무슨 교회인데 뭐 행복한 사람, 행복을 추구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제목으로 설교를 해놨더라고요. 제가 이걸 보고 이렇게 하니까 교회가 망하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교회는 윤리와 도덕을 들으러 오는 데가 아니에요. 맞습니까? 윤리와 도덕을 들으려고 굳이 왜 여기 교회에 와서 앉아 있어요? 저 김영석 교수나 뭐 이런 철학책이나 읽고 이렇게 이제 하면 되잖아요. 김영석 교수하고 똑같아요. 제가 김영석 교수님 존중해요. 102세고 정말 다 존중해. 아주 훌륭한 그런 인격을 가지고. 근데 기독교인이라 그러는데 천국 지옥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건 제가 수용을 할 수가 없거든요. 수용할 수가 없어요. 그건 나이론 기독교지. 그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교회가 윤리 도덕을 가르치는 대로 이렇게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을 해서 몇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휴고의 휴자도 들어본 적이 없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 예. 천년왕국이 뭔지 들어본 적이 없고, 환란기가 뭔지 이런 거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적었어요. 목사님, 댓글 읽는 거예요, 제가 그대로. 40년 동안 죽어서 가는 천국만 배우고 소망하며 살았는데, 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아직까지 그들 중두 사람에게만 제 말씀을 듣고, 그러고 이제 휴고에 대해서 말했는데 저를 미친 사람으로 봅니다. 그들도 수십 년 장로교 다녔는데요, 그들은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데 장차 휴고 때 어떻게 되나요? 세상 이 사람들은 남겨질까요?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대답은 못하고. 그 다음에 또한 분이 또 이런 그 글을 썼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그 자기 이름을 안 쓰고 크리스 에반스라고 썼는데, 참 제게 뭐라 그럴까, 기쁨이 됐습니다. 오토바이로 배달하는 고단 삶 속에서 매일 설교 듣고 있습니다. 매번 감사합니다 하고 거기다 이제 코멘트를 적었어요. 저는 이런 사람들하고 같은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예, 그 사람이 직업이 뭐든 뭘 하든지 예수님 안에 있고 열심히 일하고 있고 이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지만 휴거의 소망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면 다내 형제요, 자매요. 정말 내가 존중 여길 그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첫 번째, 이분이 아마 자매님 같은데 제가 보니까 이분이 그랬잖아요. 그들은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데 장차 휴거 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 남겨집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답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그걸 믿든 안 믿든 알든 모르든 휴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된다. 예수님이 있으니까 여기 무슨 옷 같은 데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면 그 사실을 알든지 모르든지, 그렇죠? 믿든지 안 믿든지 휴거가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은 뭐냐?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려요. 여러분 그게 특징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여기는 내가 영원히 살 때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땅에서 열심히는 살지만 여기가 내가 영원히 살 때가 아니다 하고 하늘로부터 오시는 그 예수님을 열심히 소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요. 적어도 세상의 징조를 파악하고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구나 이 정도는 파악을 하고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이 예수님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그러면 휴거를 받는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휴거 받지 못한 사람들의 7년 환란기 공포와 최종 운명, 그 다음에 부제목으로는 영화 레프트 비하인드 2의 이의 진실, 이렇게 이제 해서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거는 뭐 하나님의 말씀을 뭐 강의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을 쭉 모아갖고, 그래서 제가 그냥 그대로 제 말로다 이렇게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제 말로다가.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시작하면서 유튜브에 이제 가셔갖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영화, 저 제목 가서 보시면, Left Behind 2 이렇게 이제 돼 있고, 영어로. 그 다음에 Tribulation Force, 환란기 세력 아니면 군대 뭐 이렇게 이제 그런 제목으로 이제 나와 있는데, 제가 가서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요 두 번째 그 영화는 그냥 Left Behind 2 2자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해서 보시면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자막을 해갖고 아마 무료로 이렇게 볼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것 같으니까 그냥 스마트폰만 있으면 Left Behind 2라고만 치시면은, 그러면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가서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앞부분에 한 15분 정도 이제 보고, 뭐 보지 않아도 내용이 뻔하기 때문에 이제 보지 않았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목사가 성경을 읽고 그 다음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종합정리를 해서, 그래서 휴거가 일어났는데 휴거 일어난 다음에 무슨 일이 이 땅에 일어나는가, 그걸 오늘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의 정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혼동을 일으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신부. 또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 인격체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머리가 이렇게 있고 이 밑에가 몸이잖아요. 예수님이 머리고 저와 여러분 여기 이 밑에, 여기 밑에 달려있는 그러한 몸이에요. 몸, 지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I will build my church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있는 게 아니라 I will, 내가 세우겠다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수태가 돼서, 그래서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사도행전 2장에 가서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생기면서 이 세상에 출생이 돼서 나왔어요. 교회라고 하는 게 사람들이 모두가 볼 수 있도록 그 이후로 교회 시대가 이제 열리게 돼요. 이런 가운데 어디까지가 이제 재림의 때가 다가오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공중에서 주님께서 이제 강림하시면은 그러면 예수님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자들이 다 끌어 올라간단 말이에요. 올라가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여쭙게요. 그러면 그 이후로는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의 신부가 다 올라가, 거기 속한 사람 다 올라가, 예수님의 몸에 속한 사람 다 올라가면 이 땅에 교회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없어도 이제 믿는 자들이 생긴다 그 얘기입니다. 이거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 내용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서
믿음 이후에 우리가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의 혼인 만찬, 이제 결혼식을 한단 말이에요. 결혼식을 신부가 신랑하고 드디어 만나서 그래서 결혼 예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된 다음에 결혼 예식이 끝나고 나서 7년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미 몸이 다 변한 그런 상태로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시대는, 사람의 눈에 보이는 그 교회 시대는 오순절 성령 강림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휴거가 될 때까지, 이때까지가 교회 시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저 미래 일들의 개요를 잘 보시라고 제가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오순절날 교회가 시작이 돼서 예수님 공중에서 강림하시면 끌려 올라간단 말이에요. 휴거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얼마쯤 시간이 지나서, 그리고 7년 환란기 이게 이제 7년 동안 이루어지고, 그리고 어떻게 저 위에서는 그리스도의 심판석, 어린 양의 혼인, 그렇죠? 예, 신랑 신부가 만나서 혼인,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7년 지나서 이 땅에 이제 내려오신단 말이에요. 올리브산에 예수님이 직접 발을 대시고 내려오세요. 이렇게 돼서 어떤 일이 생겨요?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것, 온 세상의 모든 민족들 7년 환란기를 통과하고 남아있는 자들 양과 염소로 다 이렇게 나누시고, 이렇게 해서 이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들과 가지 못한 자들 다 이렇게 구분을 하고, 그리고선 천년왕국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천년 동안의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끝나고 나서 그리고 천년왕국 때 남아서 또 악한 일을 하던 그런 자들 다 제거하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영원 무궁한 것 같은 시간과 공간이 우리 믿는 자들 위해서 이제 오게 되는 거다. 이게 미래 일들에 대한 개요니까 저 그림을 늘 기억을 하시고, 누가 이야기하거든 이야기도 하시고, 에스라 성경 지도에 나와 있고 스타디바이블에도 아마 저게 다 나와 있고 이제 이러니까 누구에게 설명할 때 잘 보시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제 좋습니다. 자, 휴거가 이제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휴거가 발생하면 확실한 사실이 한 두어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아이들을 포함해서 전 세계 한 인구의 15% 내지 20% 정도가 사라집니다. 일단 아이들이 한 15% 정도, 한 10살 정도 얘기하니까 아 그럼 10살이면 되냐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말한 거죠. 10살 정도 이 예수님의 복음이 뭔지 설명해줘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정도 수준을 얘기했지, 제가 꼭 목사가 또 10살이라 그래서 10살이라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그 정도, 초등학교 1학년 정도. 여러분 가서 너가 죄인이다 뭐 이런 거 얘기해도 못 알아듣잖아, 이런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은 다 끌려 올라간단 말이에요. 또 어떤 분이 아 뱃속에 있는 아기는 어떻게 된다, 아 올라가죠, 그건 뭐 얘기할 필요가 뭐 있어요. 정신지체하도록 아 다 올라가는 거죠, 뭐 얘기할 필요가 뭐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만 딱 따져도 일단 10% 15%는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믿는다고 한 사람들 중에 가짜는 다 남게 되고 뭐가 올라가요? 예수님 안에 속해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만 이제 올라가게 되니까 전체적인 그 인구 퍼센티지로 봤을 때 한 15%에서 20%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샤킹한 게 뭔지 아세요? 애들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야, 진짜 그런 일이 생기는 거야. 여러분, 애들은 하나도 없는, 우리 교회에도 애들은 하나도 없어요. 부모는 있을 수 있는데 애들은 하나도 없는 그런 세상이 오는 거예요. 그런 세상. 그렇죠?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을까? 이렇게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몇 달 동안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때가 이 땅에 이제 존재하게 된다. 자, 이게 하나고 또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사고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뭐 일을 하다 뭐 자동차를 몰다 비행기를 몰다 하여튼 뭐 무슨 일을 하다 그리스도인들이 다 사라져 버리니까 공장에서 사고 나고 발전소도 사고가 나고, 그렇죠? 뭐 수많은 자동차들 부딪히고 기차가 뭐 떨어지고 비행기 떨어지고 이런 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정말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몇 달 동안 아무것도 안 보겠다 이런 게 하기 전에는 이거는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는 일이다. 여러분 아시겠죠? 애들이 다 사라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 다 사라지고 엄청나게 많은 그런 규모의 사고가 발생하니까 하루 온종일 뉴스로 사고 보도를 해도 끝이 안 날 정도로 그게 아마 몇 달 동안 이제 지속이 될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휴거가 되었을 때 남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를 모르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프리카 오지도 아마존에 있는 사람까지 다 이 세상에 하여튼 엄청난 일이 발생했구나, 이런 거를 누구나 다 알 수 있게 이제 되는 겁니다.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휴거가 발생하면은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은 100% 구원받지 못한 사람만 남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맞죠? 100%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100%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이 오는 거예요. 참 이상한 세상. 지금은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 섞여 살잖아요. 그렇죠? 아이들과 어른이 섞여 살잖아요, 지금은. 근데 휴거가 딱 발생하면 그럼 어떻게 돼요? 믿는 사람은 다, 하여튼 거기 남아있는 건 100% 믿지 않는 사람만 남고, 아이들은 다 올라가고,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만 거기 남는 그런 시절이 이제 오게 되는 거다. 없었잖아요, 그런 시절이 여태까지 한 번도. 그런 때가 우리 이 땅에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런 모든 것들을 목격한 채 남아있는 사람들, 그거를 people left behind, 뒤에 남아있는 사람들, 이렇게 이제 되는데, people은 이제 생략을 하고, 그냥 미국 사람들은 left behind만 얘기해도 휴거 다음에 남아있는 사람들이다, 이 정도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휴거가 발생한 이후에 이 땅에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이 두 종류로 이제 나뉘게 됩니다. 두 종류로. 일단 시작을 할 때는 다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100% 믿지 않는 사람인데, 이 안에서 이제 두 종류로 사람들이 나뉘게 돼요. 첫 번째, 휴거가 발생할 때까지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크리스천 가정에서 자라고 엄마, 아빠가 크리스천 교육을 하고 그랬는데도 본인이 믿지는 않았지만 성경도 어려서부터 읽고,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특별히 성경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기록이 됐어요. 특별히 요한 계시록은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록을 해냈느냐? 요한 계시록이 이야기하는 7년 환란기에 들어가는 그 사람들,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이거를 미리 이야기해 주므로 말미암아 듣고 깨달아 알라고 하나님이 요한 계시록을 거기 들어간 사람들의 특별히 이제 기록을 해 주셔서, 물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셨어요. 읽고 듣고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신 책이 요한 계시록이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이제 휴거되고 나면 이 땅에 남겨진 그런 사람들, 그 남겨진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록이 된 말씀이 요한계시록이다. 다시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많이 읽어야 되는데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휴거 이후에 이 땅에 남겨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기록을 해놓으셔서, 이게 너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일이 지금부터 2000년 전, 얼마 전에 내가 이렇게 기록해놓은 거니까, 내가 확실한 존재니까 내 말을 믿으라고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해놓으셨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예. 이 목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면 이렇게 한 부분을 왜곡을 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이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특별히 이제 미국에 있는 사람들, 제 사위가 이야기한 것처럼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랩처, 휴거라고 한 말 다 알고 있어요. 다. 이렇게 되면 저런 영환이 뭐 이런 걸 통해 갖고 딱 끌려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다 들어, 안 들은 사람이 없어요. 다 듣고, 또 특별히 저와 여러분처럼 이렇게 펀더멘탈 베프티스트 철치, 근본주의, 이런 그 성경대로 믿고자 하는 그런 그 침례교회 가면 1년에 적어도 20번 30번은 들을 거예요, 휴거 이야기를. 뭐 내내 휴거를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설교 시간에도 나오고 뭐 할 때도 나오고 강의할 때도 나오고 해갖고 1년에 적어도 몇십 번 휴거라고 하는 그런 말이 대화 속에도 나오고 설교 속에도 나오고 성경 공부 시간에도 나오고, 이게 나오기 때문에 이 펀더멘탈 바이블 베프티스트 철치 이런 데 다니면은 그러면 들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 휴거는 받지 못했어도 휴거가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놓쳤구나 하고 후회하는 그런 일이, 이런 사람들 가운데 알고 있는데 믿지 않아서 내가 이 기회를 놓쳤구나, 아니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 교회는 다니는데 종교 생활하고 가서 그냥 교회 가서 일만 하면 구원받는 줄로 알고 그냥 목사님 쫓아다니고 그냥 가서 신방부터 시작해서 집안일은 다 내팽개치고 교회 일만 하고 이러고 다니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많아요, 우리 한국에는. 이런 분들이 휴거가 못 돼요, 많은 경우. 왜 그러냐? 일을 해야 구원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을 해야.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일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저 열심히 일하면 되리라고 생각하고 교회 가서 종일 일주일 내내 살던 이런 사람들 다수가 구원받지 못하고 또 더구나 지금 휴거받지 못했는데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 단순하게 예수님만 믿고 이렇게 생활하는데 다 올라갔잖아요. 깜짝 놀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깜짝 놀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있냐, 레프트 비하인드 같은 이런 영화를 보고 또 그런 소설을 읽고 그런 사람이 수천만 명이다 전 세계에. 근데 갑자기 올라간 일이 생기니까 아이쿠 하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 하여튼 간에 그 읽었던 그런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게 이제 된단 말이에요. 이런 부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란기가 딱 휴거가 딱 발생하는 순간에는 믿지 않았는데 지금까지의 무슨 과거 경력이나 지금까지 들어온 거나 성경을 읽은 거나 레프트 비하인드 영화를 본 거나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정리해 보니까 하나님이 옳고 내가 틀렸구나 이걸 깨달은 사람이 생긴단 말입니다. 맞죠? 하나님이 옳고 성경이 옳고 내가 틀렸구나 이걸 깨달은 사람이 분명히 생긴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7년 환란기를 통과하며 지옥에서 구출받을 가능성이 큰 사람이에요. 지옥에서 구출받을 가능성이 큰 사람이다. 자, 두 번째 부류는 마귀의 세력들이 있어요. 인본주의자들, 마르크스주의자들, 인간의 힘으로 세상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 하나님을 극도로 대적하는 자들, 휴거가 발생을 하니까 이제 우리의 때가 이제 됐구나,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고 이번에 이제 이번 기회에 완전히 세상을 정복하고 우리 뜻대로 세상을 지배해 봐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을 지금식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글로벌리스트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글로벌리스트 들어봤죠? 예, 이런 사람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는 그 각종 루머를 퍼뜨리면서 사람들 유혹하고 그리고 세력을 그 앞에고 그래서 하나님과 한번 싸움을 벌여봐야 되겠다. 예, 최종 전쟁을 준비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제 선전선동을 하냐, 쓸모없는 자들만 다 사라진 거다, UFO가 이제 다 데려갔다 뭐 등등 이렇게 이제 해갖고 특별히 인간의 힘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것을 늘 반대,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낙태를 반대해요.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데 낙태를 하냐, 낙태를 반대해요. 동성애 반대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해요. LGBT 반대해요. 젠더 이데올로지 반대해요. 사회주의 안 됩니다. 공산주의 안 됩니다. 무상복지 안 됩니다. 누가 다 주장하는 거예요? 미국 같으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장하는데 이 사람들이 일거에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편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모든 거 수행하기가 너무 좋은 때가 된 거예요. 그거 주장하는 사람이 다 사라져버렸으니까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지금 우리로서는 이해가 잘 안 되지만 한번 휴거가 발생해서 이런 거 반대하는 사람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럼 누구만 남아요? 예, 거의 악인들만 이제 남는 그런 상태가 되니까 어떻게 지금까지 하나님을 좀 대적하려고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서 피켓 들고 반대하고 뭐 국회에 반대하고 이렇게 하니까 일이 추진이 안 됐는데 이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일시에 다 사라져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아젠다를 가지고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이들 때문에 지금까지 하려고 하던 그런 일을 못했는데 잘 됐다. 아마도 유엔이니 뭐 나토니 하여튼 뭐 이런 국제기구 이런 거 주도로 인간 정복 프로젝트가 이제 시작이 될 거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이런 인간 정복 프로젝트를 하려면 누가 등장을 해야 되냐? 성경에 따르면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왜 필요한가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휴거가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냥 엄청난 사고가 발생하고 사람들이 사라지고 뭐 이런 가운데 이제 몇 개월 지나가면서 이제 사태가 이제 수습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가운데 마침내 놀라운 일이 사람들 가운데 이제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일이 뭐냐? 7년 동안 온 세상을 철권으로 통치하게 될 적그리스도가 이제 드디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여기 그 Left Behind 2 이런 데 가서 보면 뭐 영화나 이런 소설 가서 보면 유엔 같은 국제기구 그런 국제기구의 뭐 사무총장 뭐 이런 사람이 적그리스도로 등장할 거다 뭐 그렇게 써 있는데 그거는 뭐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가 아니니까.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누가 등장하나 세계를 다스릴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되느냐 한번 좀 생각을, 저와 여러분이 휴거 이후에 거기 사는 사람들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휴거 받지 못하고 지금 거기 남아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 남아있는 사람도 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미국 국민들을 비롯해서 온 세상에 믿지 않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 놀라운 거를 경험하고 나서 공통적으로 갖게 된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이 세상의 문제는 개별 국가나 한 국가의 지도자가 해결할 수 없는 중차대한 그런 일이다. 인간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일이 지금 발생을 했고, 이렇게 해서 말 그대로 아비규환의 상태가 지금 이 세상에 지금 발생을 했는데, 이거는 미국, 뭐 영국, 한국, 뭐 중국, 뭐 한 나라나 한 나라의 지도자가 이거 해결할 수가 없고, 그렇죠? 이건 그냥 전 세계가 다 벌어진 그런 일이니까, 전 세계를 이렇게 통치해서 전 세계가 하나가 돼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 이건 너무나 저와 여러분이 그 속에 들어간다 해도 누구라도 그런 생각을 갖지 않겠어요? 아, 그런 일이 있어야만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마귀의 세력들이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있어야 된다, 인물이 있어야 된다. 이 좌익 좌파 세력의 특징이 뭐예요? 선전선동에 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괴벨스 같은 자가 또 나타나갖고 그런 사람이 나타나야 된다 이제 뉴스 통해서 CNN 통해갖고 전 세상에 매일같이 이제 이 뉴스가 이제 나가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돼? 사람들이 세뇌가 되는 거예요. 본인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뉴스에서 그냥 하루 종일 이래서 전 세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나타나야 된다.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천 번 들으면 넘어간대잖아요. 천 번 들으면 이렇게 해서 어떻게, 아, 그런 사람이 나타나야 되겠구나 다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성경 기록대로 마귀의 화신이 등장을 해요. 마귀의 화신, 알겠죠? 그게 누구냐? 적그리스도라고 지금 성경이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단일 세계 정부가 드디어 만들어지는 거예요. 단일 세계 정부가 각국의 뭐 대통령 이런 거 있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지방자치 하는 거고, 이 엄청난 이 세계의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런 존재가 나타나야 된다. 자, 이런 일이 이미 성경에 한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이게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 창세기 11장. 이 그림을 가서 보시면 지금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 여러분 노아의 홍수 이후에 온 땅에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온 땅이 흩어져서 땅을 가득 채우고 내 일을 수행하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뭘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누구를 세워? 니므롯. 저기 조그맣게 뭐 왼쪽에 보면 저 니므롯이란 저런 사람을 세워갖고 우리가 당신 중심으로 단일 세계 이거 정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 바벨, 지금의 이라크 땅 거기에다가 저 바벨탑을 세워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 첫 번째 강력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하나의 단일 정부를 구성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일이 창세기 11장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창세기 11장에.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단일 정부, 이거를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그래서 온 세상을 흩어버리는 그런 일이 창세기 11장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은 말이 다 다른데 어떻게 저런 일이 가능하냐. 지금 초고속 인터넷 시대가 되고 그 다음에 초고속으로 비행기를 타고 날아다니면서 여행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되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인공지능, 수많은 데이터들, 빅데이터들 모아서 사람들의 취미 활동까지도 저 사람 뭘 좋아하는지 다 알잖아요. 지금 옷은 뭐 사 입는 거죠, 무슨 컬러 좋아하는지까지 지금 다 알고 있는 이런 시대. 여러분 저는 몰랐는데 뭐 이렇게 QR코드 해서 이렇게 하면은 접종 맞은 사람 안 맞은 사람 다 나온다면서요. 나는 QR코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데 가서 하면은 미접종자 접종자 다 나오잖아요 지금, 그렇죠? 아,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언어가 달라요. 사는 데가 달라도 지금도 역시 니므롯대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뭐라 그래, 지구촌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빌리지, 조그만 마을이에요 이제는. 옛날에 15세기 때처럼 뭐 배를 타고 몇 달을 가야 되고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모든 정보, 모든 철학, 문화, 그렇죠? 사상 이런 것들이 하나로 순식간에 통일이 될 수 있는 이와 같은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지금 온 세상 사람들이 나가는 방향이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극도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방향으로 온 세상이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다시 말씀드려요. 니므롯이 바벨탑을 건설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런 시대와 똑같은 것과 같은 그 시대가 지금 우리 눈앞에 열리고 있고, 그리고 이 휴거가 발생한 이후에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면 그런 모든 기술 테크놀로지를 다 조합을 해서 이렇게 해서 온 세상을 하나로 만드는 그런 일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할 것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둘도 없이 좋은 기회죠. 지금까지 글로벌리스트들, 뭐 여러분 프리메이슨이다, 일루미나테다 뭐 등등해서 세상을 정복하려고 하는 자들이 눈에 가시처럼 여기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나라가 왜 적화가 안 되는지 아세요? 이 공산화가 다 됐는데 넘어가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뭐 하는 건 없고 힘도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진리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보존이 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온 세상을 뒤집어 엎어서 마귀의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고대로부터 가진 계획을 다 꾸며가고 뭐 하려고 하는데 그거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포스가 하나 이 땅에 남아있단 말이에요. 누구예요? 성령님이 그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이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되지 않는데 다 사라져버렸잖아요, 여러분. 다 사라져버렸잖아요. 이 휴거가 발생하니까 드디어 때가 온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에게. 단일 세계정부를 하나 구성을 해서 이제 지금까지 우리 선배들이 이렇게 이루어놓고자 했던 이런 일, 뭐에 하나님을 극도로 대적하고 하나님하고 한번 맞짱을 떠보자, 그렇죠? 이런 이게 최종적인 것과 같은 일이 요한계시록에 이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글로벌리스트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지금 식으로 하면 좌익, 좌파, 그렇죠? 전체주의 독재하려고 한 이런 자들이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몇 달 동안 선전선동으로 세뇌하면 이 사람들 정복하는 건 말 그대로 식은 죽 먹기. 그걸 제가 어떻게 알 수 있냐? 이 대한민국을 한번 보시면은 좌익들의 그 선전선동에 넘어간 자들이 40%잖아요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지난 4년 동안 이 악한 일들을 이렇게 당하고도 아직도 40%가 지지를 하고 있다 그러죠. 왜 그래? 선전선동이 돼갖고 이 뇌가 깨어나지 못한 문외 상태가 지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볼 때, 그렇죠, 그나마 그리스도인이 있으니까 40%인데 다 없어지고 난 그런 상태에서 선전선동이 들어가면 100%가 될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 100% 되는 거예요. 몇 달 동안 괴벨스 같은 자가 나타나서 몇 달 동안 선전선동하고 적그리스도를 띄우면은 그러면 온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을 추종하는 그런 일이 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어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11절에 역시 적그리스도 이야기하는데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적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사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신다는 거. 하나님도 가세하는 거 거기에. 거기다 그냥 강한 미혹을 보내니까 선전선동이 있죠, 좌익들의. 하나님이 강한 미혹을 보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거짓말을 그냥 믿는 거예요.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이 한마음이 돼갖고 그냥 거짓말을 믿는 그런 일이 여기 데살로니가 후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그런 때에 발생을 한다고 하나님 말씀이 이미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미 기록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인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거짓말을 사람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믿는 그런 일이 몇 달 동안의 선전선동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드디어 이제 이런 걸 과정을 통해서 인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세계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적그리스도가 드디어 이제 등장을 해요. 추대를 받아서 등장을 하든, 뭐 음모를 꾸며서 등장을 하든, 마귀의 술수에 의해서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그와 같은 그 플랜 안에서 드디어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한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가운데 등장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진리니까 드디어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 적그리스도가 저 사람이 적그리스도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처음 하는 일, 그 일이 유대인들과 더불어 7년 평화협정을 맺는 그 일을 시작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다니엘의 백성, 그 유대인들 향해서 정해놓은 그런 기간이 있다. 그 기간이 얼마냐? 70일에 490년을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 490년, 예수님 오실 때까지 483, 69일에가 지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오랜 기간이 지난 다음에 드디어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때가 돼서 한 일회가 남아있다. 7년이 남아있다. 예, 그 다음 장 한번 꼭 PPT 보여주시죠. 그러면 이제 드디어 그 한 일에 7년이 남아있는데, 그가 적그리스도가 많은 사람과, 거기 있는 많은 사람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유대인들과 한 일회 동안 7년 동안 언약을 확정한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평화협정을 맺는 그 일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가 그 일의 한중간에, 7년의 한중간에는 3년 반 되는 그때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며 가증한 것들을 뒤덮기 위하여 심지어 완전히 끝날 때 그것을 황폐하게 하고 작정된 그것이 그 황폐한 것에 쏟아지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한다고 성경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왜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이제 등장을 해서 처음 하는 일이 유대인들하고 평화협정을 맺는 건가, 이걸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난 한 2600년 동안 유대인들이 온 세상을 떠돌아다니다가 1948년도에 말 그대로 그냥 순식간에 나라가 형성이 됐어요. 순식간에 나라가 형성이 됐고, 1967년에 예루살렘 구도시 올드시티를 다 점령을 해서 예루살렘 올드시티가 점령이 돼야 그 안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성전터가 그 안에 있는데, 1967년도에 드디어 그 성전터를 접수를 하게 된 거예요.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성전을 재건해야 될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근데 그 주변에다 지금 봅니까? 어디 아랍 국가들이 있고, 러시아 있고, 뭐 다 이렇게 있는데, 주변에 그 아랍 국가들의 커다란 부담이 되고, 이걸 없애야 되겠다고 하는데, 전쟁을 일으킬 때마다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 뒤에 또 누가 있어요? 미국이 있고. 이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아랍 국가들이 계속해서 연패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하면서, 스가랴서 12장 가서 보면, 이걸 이렇게 이제 표현했습니다. 스가랴서 12장, 여기, 맨 마지막 때 유대인들에게 일어나는 그 일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12장 2절에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하여금 사방 모든 백성들에게 사람을 떨게 만드는 잔이 되게 한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 때 나타난 특징이 뭐냐, 예루살렘 때문에 그냥 온 세상 사람들이 벌벌벌벌 떨고, 저것 좀 어떻게 치워야 될 텐데 하는데 치울 수는 없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례가 뭐 저 아랍 국가들이란 말, 저것만 없으면 마음대로 뭘 좀 할 것 같은데 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엄청나게 힘들어하는 게, 휴거 전에 이 유대인 문제로 온 세상이 들끓고 아주 힘들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또 그런, 이런 가운데 어떤 일이 생기느냐. 예. 자기들을 봐주던 미국이 결국 등을 돌리고 온 세상이 유대인들을 이제 배척하는 그런 일이 휴거가 발생하니까, 그렇죠? 이런 가운데 이제 휴거가 발생하니까 주변 국가들이 어떻게 생각해? 야, 이번 기회 아주 완전히 미국도 그리스도인들 다 사라져. 여러분, 미국에 누가 도와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을. 그리스도인들이 도와주는 거잖아요. 다 사라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는 아랍 국가들이 진짜 좋은 시기가 왔구나 하고 이스라엘 이제 공격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견딜 수가 없잖아요. 미국도 안 도와주죠. 영국도 안 돼. 도와줄 수 있는 데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전혀 없는, 지금 있는 사람들 돌아와 있지만 무신론자가 거의 99% 지금 저기 유대인 저 나라의 땅에.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 간구할 수도 없고 미국도 안 도와주고, 그렇죠? 이런 일이 이제 이렇게 생겨서 너무나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이러할 때 누가 등장해요? 적그리스도가 딱 등장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중동 문제를 해결하겠다. 예, 이 세상의 화약고라고 하는 거잖아요. 저 세상의 화약고, 평화의 통치자로 등장을 해야 되니까 저 문제를,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이 지난 몇십 년 동안 해결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저 중동 문제인데 해결이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해서 뭐라고, 내가 저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하고 유대인들하고 어떻게 평화협정을 딱 맺어줘서 유대인들을 일단 구해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구해주면서 처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아람 민족의 주변의 민족들을 탄압한 그런 정책을 써가면서 유대인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그와 같은 일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과 7년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된다. 아, 평화협정을 체결하겠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두 손을 들고 환영할 거 아니에요. 이건 뭐 완전히 죽게 생겼는데, 그렇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도와준다 그러고, 아, 이 사람 전 세계 치리자인데 우리와 평화협정을 맺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 이 사람이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구나, 메시아구나, 우리가 고대하던 그런 왕이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된다 그 얘기죠.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적그리스도를 이제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또 세상에 사는 대다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기적인 놀라운 기적인 휴거를 보고도 여전히 마음을 딱딱하게 하고 회개하지 않고 마귀를 섬기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진노의 심판을 이 땅에 7년 동안 하나님이 쏟아붓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돼요. 이 기간을 7년 환란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7년 환란기. 자, 이제 계시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은 1장부터 22장까지 총 22장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계시록도 우리를 위해서 기록이 된 거예요. 근데 동시에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레위기를 이렇게 읽잖아요. 여러분, 레위기 가서 보면 여러 가지 희생 예물 드리는 제사 의식이 있고 뭐 제사장 이렇게 옷을 입. 여러분, 이거 우리하고 1차 진짜 실제적으로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실제 상관은 없잖아요. 뭐예요? 예표로 주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예표로 주어진 거지 저와 여러분 진짜 양을 죽이고 그런 일은 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도 저와 여러분의 배움을 위해서 하나님이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해서 인간 모든 역사를 알라고 하나님이 주셨는데, 중요한 건 뭐냐, 그걸 주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안에 있는 그 삶을 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요한계시록 4장부터 요한계시록 19장 사이에 거기에는 이 땅에 교회가 없어요. 왜 그래요? 휴거가 돼서 올라갔으니까 교회가 없어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일어날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고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동적으로 체험하라고 하나님이 그걸 우리를 위해서 주셨고, 또 동시에 그 일은 그때를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 일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기록을 이제 해놓으신 거예요. 자, 이런 걸 보면서 다음 시간은 제가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의 구조를 한 시간에 걸쳐서 휴거와 관련해서 설명을 여러분에게 좀 해드릴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6장에서 이제 19장 가서 보면, 먼저 말씀드린 대로 요한계시록 4장 1절을 한번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4장 1절을 가서 보시면 이런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4장에 이 일 뒤에 내가 바라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더라. 내가 들은 첫째 음성 곧 나팔 소리 같이 내게 이야기하던 음성이 이르되 이리 올라오라. 이후에 반드시 일어날 것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올라오라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어떻게 내가 즉시로 영안에 있어서 채워 올라갔단 말이야. 요한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요한이 신약시대 성도들을 대표하고, 이걸 모르고 보시면 돼요. 휴거 받았다고 생각하시란 말이야. 휴거 받은 이후에 일어 날 일들을 보여주겠다. 지금 그렇게 지금 성경이 풀려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되면서 특별히 7년 환란기에 발생하는 그런 일들이 6장에서 19장에 자세히 기록이 돼 있는데, 여기 5장 1절에 가서 보니까 5장 1절에 내가 봄에 왕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쪽에 책이 있는데, 책 그것은 안과 뒷면에 글이 적혀 있고 일곱 봉인으로 봉인이 돼 있어요. 우리 한번 가서 저거 보겠습니다. 일곱 봉인으로 봉인이 돼 있어요. 이런 어떤 두루마리 같은 책이 있는데, 그래서 봉인을 쳐놨다며 줄로 둘둘둘둘 말아갖고 열지 못하도록, 저게 봉인이에요. 봉인, 알겠죠? 일곱 개의 봉인. 자, 이렇게 이제 돼 있고, 그 전장과 하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가서 보시면 계시록의 그 환란전 휴거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쭉 나오면서 4장에서 휴거가 이렇게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심판서, 그 다음에 혼인잔치 이거 다 된 다음에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19장에 내려오는 거예요. 예수님 내려오시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이런 구조로 요한계시록이 구성이 돼 있다. 여러분 일단 그렇게 이해하시고 오늘은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아까 그 두루마리 책을 봤죠. 거기 일곱 개 봉인이 있었잖아요. 그 봉인을 하나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이제 떼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서 보니까 첫째 봉인, 2절 가서 보니까 첫째 봉인을 이제 떼는 겁니다.
예, 내가 봄에 어린 양께서 그 보인들 중에 하나를 여시더라.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짐승 중에 하나가 천둥 같은 소리로 이르되 첫 번째 봉인을 떼니까 와서 보라 하더라. 이에 내가 보니 보라 흰말이 나오는데 흰말이 그 위에 탄 자가 활을 가졌고 관을 받음에 왕관을 받음에 그가 나아가서 정복하고 정복하려고 누가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한 거예요. 이제 7년 환란기가 딱 시작이 되면 누가 나타나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요. 이걸 가지고 예수님이라고 해석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거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아니에요. 예, 예수님. 요한복음 계시록 19장에 이거 흰말 타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거하고 똑같은 거다 해서 요한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흰말 타는 거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모방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예요. 그 자가 지금 흰말을 타고 나와서 세상을 정복하는 그런 일을 시작을 해. 적그리스도가 나와요. 4절 가서 보니까 둘째 봉인을 이제 뗀단 말이에요. 둘째 봉인을 뗐더니 그 위에 탄자가 땅에서 화평을 제거하는 권능을 받았으니 이렇게 서로 죽이고 해서 평화가 제거되고 전쟁이 일어나는 일이 생기고 5절에서 이제 6절 가서 보니까 셋째 봉인을 떼니까 이번에 어떻게 돼요? 이번에 기근이 발생하고 식량을 조절하게 되는 거예요. 식량도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7절에서 8절 가서 보니까 이번에 사망과 지옥이 온 세상을 돌아다니며 사람을 죽이고 지옥불 속으로 집어넣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에서 11절 가서 보니까 다섯째 봉인을 떼니까 환란기에 순교하는 그런 그 성도들이 이제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교회는 이미 휴거돼서 올라가고 없어요. 누가 있다고요? 그 안에서 늦었구나 하지만 깨닫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서 휴거받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7년 환란기를 통과하면서 순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교회가 아니라 우리 영어로는 뭐라고 얘기하냐? Tribulation Saint, 환란기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환란기 성도. 예, 이 사람들이 이제 9절에서 이제 11절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남아있으면서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다가 죽은 자들. 이게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섯째 봉인을 이제 떼는 게 12절부터 이제 나오게 되죠. 여섯째 봉인을 떼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막바지 이르러서 온 세상이 이제 퍼부어지는데 어떤 일이 생겨? 하늘에 천체에 있는 그런 공간에 변화가 생기고 막 떨리고 지진이 발생하고 이렇게 돼서 12절에 17절에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고 이 구덩이나 굴 속에 들어가서 제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애걸 복고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일, 이런 일이 이제 생긴다. 이 내용은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에 이제 생겨요. 그래서 이게 끝나가면서 예수님 이제 지상 강림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8장에서 19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 그러니까 6장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섯째 봉인까지가 7년 동안에 이루어질 그런 일이에요. 자, 이 가운데 7년 환란기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여러 각도에서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유대인 성도들 특별히 14만 4천 명 왕국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들에 대한 내용이 7장에 나와 있고 11장에는 유대인들 가운데 두 증인이 나타나서 온 세상을 향해 사역하는 내용이 나와 있고 12장에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고통당하는 유대인들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 13장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어떤 일을 하는가가 나와 있고 16장에는 아마겟돈 전쟁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17장 18장에는 바빌론 바벨탑에 멸망했다가 다시 바빌론 문화가 형성이 돼서 바빌론이 완전히 망가지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어쨌든 이 모든 게 7년 동안에 이루어지는데 그 7년 전 기간을 여기 나와 있는 6개의 그 봉인이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해 주는 거다. 자, 그럼 첫 번째 부류의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류.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휴거받은 이후에 늦었지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확고하게 갖게 된 거예요. 내가 휴거받지 못했구나. 구원을 거부했구나. 내가 예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경홀히 여겼구나. 가슴을 치고 통렬히 회개하고 반성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단순한 복음, 교회 일이라는 게 아니구나. 교회가 예수님이라고 한 그 분을 인격체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생긴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살게 될 세상을 지금 같은 세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진리가 전혀 없는 거예요. 진리가 전혀 없어요.
왜? 진리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다 공중으로 채 올라갔으니까 진리가 없는 세상이에요. 한 번도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던 그런 세상을 이 사람들이 스스로 개척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리스도인이 없어요. 뭘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나 이런 거 정도 있는 거지 없는 거예요. 주변에 뭐 말씀을 선포한 이런 거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족이 반대하죠. 직장 동료들이 반대하죠. 적그리스도의 군대들이 또 잡으러 다니죠. 그렇죠? 이 사람들 처형하려고 잡으러 다니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13장 16에서 18절 가서 보니까 어떻게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사고 팔 수가 없다고 돼 있으니까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사고 팔 수가 없어요. 도망 다녀야 돼요. 이런 상황이 지금 발생하니까 먹고 사는 것도 지금 안 되는 이와 같은 엄청난 고통을 지금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에게 경배하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이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12절. 제가 여러분에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혹시 휴고받지 못하고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 가운데 이 말씀을 들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진실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때 짐승의 표를 받거나 짐승에게 경배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4장 9절. 셋째 천사가 그들을 뒤따르며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자기 이마 안에나 손 안에 그의 표를 받으면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곧 그분의 경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즙을 이제 마시게 되고, 그가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는다는 거, 영원 무궁토록, 예, 그들의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간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짐승과 그의 형상에 경배하는 자들과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낮이나 밤이나 안식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7년 환란기에 들어가서 짐승의 표를 받거나 짐승에 경배하면 영원 무궁토록 짐승과 함께 지옥불 속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7년 환란기에 지금 들어갔으면 휴거받지 못하고 깨달았어요.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지금 막 도망 다닙니다. 먹고 살 것도 없어요. 결국 어떻게 돼요? 거의 대다수가 잡혀서 어떻게 돼요? 죽겠죠. 그렇죠? 그래서 순교하는 자들이 이제 생겨나는 거예요. 엄청난 규모의 순교하는 자들이 생겨난다. 그 내용이 아까 다섯째 봉인 그 얘기를 한 거고,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7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이 일 뒤에 내가 보니 보라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큰 무리가 흰 예복을 입고 손앞에 종려나무를 가지고 왕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구원이 왕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13절 가서 보니까 장로들 중에 한 사람이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흰 예복을 차려입은 이 사람들은 누구냐, 그들이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장로님 저는 모릅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분이 뭐라, 이들은 큰 환란, 요한계시록의 그 7년 환란기 후반부 3년 반 그 큰 환란에서 나와 자기 예복을 씻고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희게 한 그런 사람들이다. 어떤 사람들, 이미 죽어서 순교해서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왕조 앞에 와 있는 사람에, 근데 그 수가 사람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그런 정도의 수가 그 안에서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여쭤볼게요. 이게 교회입니까 환란기 성도입니까? 예, 환란기 성도. 이거 교회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요. 많은 사람들이 물어요. 아니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죽습니까? 어떻게 죽는 것도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20장 4절 가서 보시면은 이 사람들이 죽는 방법도 기록이 돼 있어요. 또 내가 보니 왕좌들과 그것들 위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 베인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의 이마 위에나 손 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순교했는데 어떻게 순교를 당해요? 목을 베갖고 그래서 순교를 시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목을 베서 사람을 죽이는 종교가 하나 있죠. 어떤 종교예요? 이슬람이란 말이에요. 앞으로 이 땅에 적그리스도의 때가 오게 되면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될 이 전체주의 독재체제, 여기에 종교는 이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슬람 목을 벤단 말이에요. 목을 베서 그래서 사람을 처형하는 이런 무서운 때가 7년 환란기에 이제 다가오게 된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을 다 죽이진 못하죠.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 중에 일부가 어떻게 도망 다니면서, 그렇죠? 먹고 살 뭐 산으로 들로 도망 다니면서, 그래서 7년 환란기를 통과하게 된단 말이에요. 통과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의인들이 있는데, 나도 그런 사람에 속해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구원 받으세요 여러분. 지금 들로산들은 말이 들로산들은 소풍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적그리스도 군대에는 저기 설악산 저 끝까지 쫓아온단 말이죠. 잡으려고 이렇게 하니까 그때 내가 도망다니면서 구원 받아야 되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구원 받으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휴고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드디어 인류의 행복을, 유토피아를 구현할 때가 왔다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낙태, 동성애, 차별금지, LGBT, 특히 종교 통합 세력, 이슬람,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교황의 추종자들.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하나가 돼서 온 세상에 유토피아를 가져와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한계시록 9장 20에서 21절을 보면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면 회개해야 되는데 오히려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대적하는 그런 자들이 이제 생겨나게 된다. 이들은 어떻게 돼요? 요한계시록 19장에 예수님이 땅에 강림하세요. 강림하시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이 따라 죽임을 당하게 돼요. 이렇게 돼서 날짐승과 짐승의 밥이 된다.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그런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 또 살아남은 자들이 있잖아요. 살아남은 자들, 이 남은 자들은 왕이 와서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다 모은단 말이야. 그래서 양과 염소의 민족으로 나눠서, 그래서 염소에 속한 자들은 다 죽이고, 그래서 양에 속한 자들만 이 안으로 집어넣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해요. 그렇죠? 이렇게 돼서 이때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고 좋다 그러고 인류의 유토피아를 가져와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짐승과 거짓 대원자 함께 마귀와 함께 영원무궁토록 둘째 사망 이 불로호수에 갇히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마지막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방인 유대인 할 것 없이 모두에게 닥치는 그런 일인데 특별히 유대인들의 운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가도. 자, 7년 환란기가 시작이 됐어요. 적그리스도가 이제 평화 협정을 맺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받아들여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말씀처럼 한 일에 이제 한 중간에 어떤 일이 지나요? 3년 반이 지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저 예루살렘 성전에 적그리스도가 쑥 들어가는 그런 일을 합니다. 넘기시죠. 가서 보시면, 자, 저걸 보시면 다니엘의 70일에가 있어요. 69일에가 예수님 초림 때까지 이루어지고 나머지 한 일에가 남아요. 그 7년 시작이 될 때 적그리스도가 평화협정을 맺고 3년 반이 지나는 때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성전으로 들어간다. 넘기시죠. 예, 넘겨요. 가서 보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가서 보니까 그는 대적하는 자요 또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을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쑥 들어가서 거기 앉아갖고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때가 이 7년 환란기 딱 중간에 그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믿음을 가진 유대인들이 NO 할 거 아니야. 저건 아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들고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극심한 유대인 핍박이 이루어져요.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12장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이렇게 돼서 후반기 3년 반, 이거를 예수님 뭐라 그래요? 창세 이후로 한 번도 이 땅에 없었던 큰 환란의 시기다. 요한 마태복음 24장 21절, 예레미야 30장 7절에는 뭐라 기록이 돼 있어요? 야곱의 고난의 때,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1절에서 4절 가서 보면 유대인들을 불로 정화하는 그런 때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스가랴서 12장 가서 보니까, 제가 다 읽지 않겠습니다. 저 유대 땅에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3분의 2는 죽임을 당하고 3분의 1은 불로 이렇게 은이나 이런 걸 정제하듯이 불로 하나님이 그들을 단련을 해갖고 그래서 순수하게 만든 그런 작업을 거치고 그 사람들을 천년왕국으로 넣는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스가랴서가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적그리스도의 엄청난 탄압이 발생하니까 드디어 유대인들이 깨닫고 넘기시죠. 스가랴서 12장 가서 보니까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 위해 은혜의 영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나 곧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지금부터 2500년 전에 스가랴가 기록해 놓은 거, 저기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저 예수님이 스가랴서 14장에 올리브산에 발을 내리고 나가오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요.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구해 주십시오 하고 드디어 진짜 메시아를 바라보고 그분을 맞아들인 그런 일이 예수님 재림하시는 때 저 유대인들에게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자, 결론의 말씀 드립니다. 휴거 발생하면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이후에 7년 환란기라고 하는 온 세상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준 지옥과 같은 그와 같은 때가 이 땅에 이제 존재하게 되고, 그때 온 세상을 철권으로 통치하는 적그리스도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어요. 거기에 안 들어가는 게 제일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안 들어가는 게 제일 행복한 거예요. 휴거 받는 게 제일 행복한 겁니다. 휴거 받는 게 지금 예수님을 마음대로 믿을 수 있는 이 평화로운 시기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공중 강림하실 저와 여러분이 들려 올라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이다. 근데 이렇게 얘기해도 긴가 함인가 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돼? 갑자기 휴거가 이제 발생하잖아요. 그 환란기에 들어간 사람 100%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두 부류의 사람들로 이게 나뉘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당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적그리스도의 표나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는 일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7년 환란기에서 목숨이 사라져도 안 되는 거, 그거 하면은 지옥불 속에 들어간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거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의 믿음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목베이는 그와 같은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다. 이게 7년 환란기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 대다수의 그런 운명이라고 하는 거, 도망다니겠다고 하는 거기에 희망 두지 마세요. 여러분, 도망다니겠다는 희망 두지 말고 거기 들어가서 믿음 가지면 거의 다 목이 베어갖고 순교당한 그와 같은 운명에 처한다는 걸 기억하시고, 두 번째 부류에 속한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얘기해줘도 깨닫지 못하고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하나가 돼서 좌익, 전체주의, 독재, 이슬람, 천주교, 교황 따르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가 되고 세계 종교 통합하자고 이런 무리에 들어가서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고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면 적그리스도와 그 짐승과 마귀와 함께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존전에서 떠나, 그렇죠, 이 둘째 사망의 해를 입어서 지옥 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가장 좋은 건 뭐냐, 환난 전에 휴거 받는 거예요. 환난 전 휴거가,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복된 소망이다. Blessed hope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된 소망이다. 그래서 오늘 제가 목사로서 휴거받지 못한 사람들 향해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도 전달했어요. 이 시대의 가장 큰 소망은 환난 전에 휴거받는 거.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두 가지 영화를 추천한다 그랬죠. 지난주에 이야기한 것처럼 Left Behind. Left Behind 저거 하나 꼭 보시고,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Left Behind 2가 있어요. 그 두 개를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시청을 해보시면, 야,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구나. 저기 들어가면 말 그대로 저 여러분 무섭게 생겼잖아요. 저 그림이, 저게 지옥의 상태예요. 저 지옥의 상태, Tribulation은 지옥의 상태다. 저기 안 들어가야 행복한 거예요. 들어가서 산으로 들러,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안 들어가냐,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만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을 통해서만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예, 이걸 기억하며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 말씀 하나 읽고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렇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그 뒤에가 엄청의 그 긴 기간이 안에 순식간에 순식간 부활하자마자, 예,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워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는, 그 이후부터는 주님에게서 떨어지는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맞습니까? 다음 그림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좀 옷은 입었지만, 예, 어찌됐든 이게 채워 올라가는 거, 이거를 우리가 기억을 하고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소망이다. 이 소망을 가지고 믿고 확신하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이 복이 저와
저희 모든 가정과 우리 교회 성도들 모든 가정과 아이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